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앞에는 아주 휘황찬란한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네요. 오늘따라 기분이 좀 좋네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아는 걸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돈이 따르는 사람들, 돈이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자라고 하죠.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단 명료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유튜브에 참 많은 나오는 주제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 부자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들으면 공감이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방금도 하나 듣고 왔는데, 뭐 부자의 심리라든지 뭐 정말 부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냥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경영학 교수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은 본인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99%죠. 보통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뭐 대학 교수님, 경영학 교수님들은 원래 집안이 부자인 경우가 더 많고요. 예, 정말 본인이 뭐 이 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을 거예요. 부자. 저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냐면, 부자감이라는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부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00억.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100억. 나는 이렇게 해서 100억 모았다. 근데 대부분 그 이거 들어가 보면 막 진짜 천신만고 끝에 뭐 진짜 먹을 거 안 입고 막 정말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집 몇 채 산 거 가지고 그거 불려놓고 이제 100억이라 그러는 거야. 순자산 100억도 아니고. 아무튼 뭐 순자산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뭐 100억 이런 느낌이야. 예, 부자. 집 몇 채. 예, 강남에 집 세 채입니다. 부자입니다 저.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진짜 부자들이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어떨 때 이제 서장훈 씨가 나오는 그 연애 프로 있잖아요. 근데 서정훈 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렇게 돈 많은데 서정훈은 왜 나올까? 왜 방송을 뭐하러 할까? 전현무 이런 애들은 도대체 왜 방송을 할까? 응? 허재, 뭐 이런 사람들 돈 많을 텐데. 응? 왜 방송할까? 응?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응? 나 혼자 산다 저거 왜 할까? 돈도 많은데. 30억씩 뭐 더 한남도 일을 산다는데. 왜 할까? 더 부자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부자 아닌 걸. 누구에 비해서? 진짜 부자들에 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들은 그냥 정말 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 차고 넘쳐가지고, 아유, 이제 뭐, 그냥 편하려고. 예. 그냥 이렇게 뭐 일한다는 모습 좀 보여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본인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이제 만나서 어떻게 돈 버는지에 대해서 감도 좀 느끼고 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보려고. 예,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100억을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지금 부자들이 바라보는 그 이 사이트대로 내가 볼 수 있으면 그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 50억, 뭐 70억, 지금 뭐 매일경제신문 이런 거 보면은 뭐 대한민국 기준으로 70억 있으면 부자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저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뭐 금전적으로 전 기준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금융권에 있었지만 금융자산 얼마 또는 부동산 자산 얼마 이런 거 말고라도 부자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자기 금융자산 하나도 없고 부동산 자산 하나도 없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뭐 회사 주식만 해도 뭐 1000억
근데 회사 주식 가치는 천억인데, 아, 그 주식은 천억인데, 실제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뭐, 몇 조 단위, 이런 사람들도 또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 집도 없는데, 아, 그 회사의 가치가 엄청난 그런 회사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유명한 에코프로비엠이잖아요. 네, 에코프로비엠. 그 에코프로비엠 창업자는 원래 회계사였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집에 돈 좀 있는 사람이었고, 또 회계사를 해가지고 남들만큼 사는 전문직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 회계사도 아니고 옛날 회계사예요. 그러니까 돈 좀 벌었죠. 몇 명 되지도 않을 때 회계사.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회사를 창업을 했을까요? 바로 부자감 때문이야. 그 부자감은 뭐다? 여기서 얘기한 부자감은요, 부자의 감은 뭐냐면 바라볼 감이야. 조감도 할 때 그 감. 바로 부자의 인사이트입니다. 또는 사이트. 저는 사이트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인사이트는 미래를 보는 거고, 그냥 부자가 바라보는 각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저는 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 뭐 이렇게 뭐 딱히네, 뭐 이렇게 남들이 뭐 하는, 뭐 코스트를 지불하려고 하네, 수수료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네,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일단 부자들은 대부분 체력이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부자들. 예.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몸의 체력부터 키우셔야 됩니다. 전날 술을 아무리 먹어도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날 수 있으면 부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뭔가 술을 먹든 뭘 과로를 했는데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다다음날까지 계속 뭔가가 영향이 있다. 예.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지친다, 이러면 부자 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자는요, 기본적으로 몸에서 나오는 체력에 의해서 자신이 뭘 해도 귀찮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귀찮아지는 게 없어요, 부자들. 세상에 귀찮은 게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이나믹하고 에너제틱합니다. 일단 그게 기본이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너무 큰 부자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 말은 바로 일론 머스크죠. 예. 딱 봐도 에너제틱 하잖아요. 응? 스티브 잡스. 에너제틱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본인 스스로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돼. 내 몸에 대한 컨트롤, 내 정신력에 대한 컨트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자신감. 자기 몸 하나에 대한 자신감도 없으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고할 것 같고, 내 사고방식, 내가 생각하는 사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의 운에 대한 믿음. 이거 중요해요. 맨날 자기, 아, 나는 운이 안 좋을 것 같아. 아, 나는 뭐 재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자 되겠어요? 뭘 하는데도 자신이 없는데.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난 자신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뭐 내 몸은 자신 있어. 끄떡 없어. 아, 난 몇 끼 굶어도 정신 없어. 뭐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부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대부분 또 그런 사람들이 부자예요. 너무 본인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정신 상태, 그리고 본인의 판단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본인의 운명, 운세, 그거 중요해요. 본인의 운세,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 비관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은 일단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부자가 되지 않아요. 겉으로는 물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아, 뭐 조심해야죠. 조심스럽게 살아야죠. 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아, 또는 뭐, 아유, 술을 좀 적게 먹어야죠. 뭐 이런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술을 대병으로 먹고 몇 병을 마셔도 다음날 멀쩡해. 그런 사람들. 예.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보세요. 뭐 3시간씩 자도 끄떡 없었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3시간, 4시간밖에 안 잔다 그러죠? 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보다는 에너제틱한 사람들이 부자인 겁니다. 에너제틱. 그 에너제틱은 본인 몸에 대한 정신, 판단력, 운세, 이 네 가지. 몸, 정신, 판단력, 운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일단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운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점쟁이든 뭐든 찾아가면은 다 좋은 얘기만 해요. 당신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점쟁이 한 명도 없어. 또는 뭐는 안 좋더라도 뭐는 좋다 그래. 그러면 그 점쟁이가 얘기하는 장점에 대해서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보통 부자가 됩니다.
뭐 조심한다 그래가지고 내 단점을 보완하려고 그러고 맨날 부적부치고 다니고 뭐 어디 가지 말라 그래서 맨날 어디 안 가고 이런 사람들 절대 부자 못 됩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인 거 본 적이 없어요. 밥은 먹고 살겠죠. 예. 저는 밥은 먹고 사는 것은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여기서 얘기한 저는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컨트롤의 차이라고 봐요. 예. 저는 컨트롤할 수 있으면 다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고 내 정신을 컨트롤하고 나의 기분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자산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건 부자라고 봐요. 그리고 그 자산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부자라고 봅니다. 그게 부자예요. 오늘 제가 말을 참 멋있게 하는데 이 말이 정답입니다. 사실 일단은 본인의 건강부터 챙겨야 되고 건강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건강에 자신이 없다, 부자들이 포기하시고요. 그냥 중산층으로 살아. 근데 본인이 막 건강에 자신이 있다, 일단 부자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제가 주변에 봤던 부자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걸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 두 번에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부자의 시각이에요. 부자의 시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야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야 부자가 되지? 응? 여러분들, 그렇게 부자가, 뭐, 우리가 소위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뭐, 가난하게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그 어린 60년대에 고려대학 다닐 정도, 사립대학교 다닐 정도면요. 아, 부잣집입니다. 형은 서울대학 다녔잖아요. 한 집에서 애들 두 명 그렇게 대학 보내는 시대? 예, 그게 부자죠. 제가 봤을 때. 뭐 하숙도 하고 밥도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리고 형제들 대부분 다 대학 갔더만. M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MB 같은 사람들이 아주 찌질하게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현대건설을 사장하겠습니까? 뭐 제 말씀은 뭐냐면 세럴리맨의 신화가 됐든 김우중 씨처럼 뭐 세럴리맨의 신화가 돼서 뭐 재벌 그룹 회장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은 나는 마음은 이미 부자야. 나는 마음이 부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자신이 마음속으로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부자인데 일단 그 부자의 바늘에 오르는 중이야 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부자예요. 한 번도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상당히 맨 땅에 헤딩해서 어렵게 살면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건물 세 채 있으면 부자고 뭐 재산 100억 있으면 근데 그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했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우연히 부자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에 나온 얘기들은 일견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유튜브를 보는 많은 부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아, 난 옛날에 내가 가난했는데 지금 부자 됐어.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본인이 비록 객관적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자가 아닌데 쟤를 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까라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예. 왜?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부자가 됩니다. 명심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제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자감입니다. 부자의 사이트. 인사이트가 아니라 부자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부자라는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하고 부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아, 나는 부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가 왜 중요하느냐?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기회가 보이거든. 기회가 보여요. 기회가 보여야 레버리지가 생깁니다. 자기가 뭘까 투자를 해서